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향후 15년간의 전력 수급 전망과 발전원 확충 계획 등을 발표했습니다. 2038년까지 최대 3기의 신규 원전이 새롭게 건설되고 소형 모듈 원자로도 본격 투입됩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을 나온 김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말을 아끼며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하이브가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에 사내 이사 2명을 해임했습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는 잠시 뒤 측근 사내 이사들이 해임된 것과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가 검찰에 재출석했습니다. 최 목사는 대통령실 직원과 국가보훈처 직원과의 통화 녹취 등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죄를 주장하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